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일러스트 기초 마지막 시간, 온라인 정렬이랑, 글자, 텍스트를 한번 배워볼게요. 우선 온라인은, CAD에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죠. 있긴 있어요, CAD도. 근데, CAD는 이제, 뭐, 오스냅이 워낙 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일이 없고, 인베더 같은 경우에는 구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런 온라인 기능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우선은 정렬인데,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만약에, 이제, 우리 저번에 그렸던 걸로 할까요? 우리가 막 햇빛을 그때요 그랬었죠. 햇빛. 근데 우리가 이 햇빛 그릴 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어차피 근데 자동 스냅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중간 상관이 없는데, 얘가 지금 아무 때는데 딱 중간을 맞추려도 어차피 갖다 대면 스냅이 걸리긴 걸려요. 걸리긴 걸리는데, 온라인 기능을 사용한다 치면 여기 정렬이라고 했죠. 정렬 효과에 이제 윈 없으신 분들은 요 윈도우에서 정렬을 꺼내시면 돼요. 체크해가지고. 자. 보이는 그대로 간단해요. 두개 선택하신 다음에요.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가로 왼쪽 정렬.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붙죠. 그냥 보이는 이미지 그대로입니다. 가로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가로 중간. 이렇게 하면 딱 얘네들 중간에 맞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세로 가운데 정렬. 한마디로, 저기 X축이죠. X축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 네모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네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개 선택한 다음에 정렬해서 만약에 1로 붙였다. 아시겠죠? 왼쪽, 오른쪽, 중간. 왼쪽, 오른쪽, 중간. 얘네들은 X축이죠,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일러스트에서 좀 그런 게 없지만, 우리가 이제 CAD는 인벤트를 배웠기 때문에 이쪽 축이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이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얘네 둘이 잡은 다음에 요걸 냈어요, 여러분. 요걸 냈다. 세로 아래 정렬, 세로 아래 정렬. 그 다음에 위에, 위에 이런 식으로 붙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로 가운데 정렬 이런 식으로 되죠. 밑에 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 여러분, 위에 거는 좀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딱 중간이 나왔겠죠? 쉽게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아무 때나 했는데 딱 중간중간 맞추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한번 누르고, 이 중간에 가만 누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춰지겠죠? 여기서 만약에 블린을 해버렸어요. 베스파인드로. 차지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뭐 그냥 그걸로 그리면 되죠. 선 해가지고 두께 주면 되죠. 그렇게 말을 하는 애들이 있겠지. 근데 얘가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모양이었으면 어떡할래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쳐봅시다. 이렇게 있고 뭐 얘를 제가 조금 줄여볼게요. 자, 색깔은 바꾸고.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맞췄죠. 중간중간. 뭐좀 마음에 안 드시면 얘네를 뭐 위로 조금 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얘가 뭐 창문이라 얘를 칩시다, 여러분. 창문이라 얘를 치는데, 이제 아니면 뭐 샤워부스, 한마디로 뭐 건축을 했으니까 건축 쪽에 이제 문틀, 이제 샤워부스 있죠, 여러분. 뺐어요.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근데 막 샤워부스가 이런 식으로 안 생겼고, 우리가 배웠던 걸로 해볼까요? 펜툴에 누르신 다음에 고정점 추가. 만약에 이쯤에 한개 추가한 다음에, 요맨 밑에 고정점 도구로 제가 이런 식으로 모양을 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줬다 치죠. 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패스 파인더에 정렬해서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죠. 이렇게 맞췄어요. 여기서 블린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이거는 라인 그래가지고 두께를 못 주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니까, 정렬도 한 번씩 많이 쓰이는 온라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말이죠, 여러분. 어느 캔에 가나 다 똑같아요. 자, 맥스도 온라인 기능을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온라인 기능을 맥스에서 한번 보죠. 얘는 근데 다 이차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일러스트는 2D고 얘는 3D죠. 그 차이점이에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얘를 한 다음에 보시면 이제 얘는 Z축까지 있죠. 왜냐면 3D이기 때문에 Z축까지 있는 건데, 만약에 X축, X축으로 여러분 보세요. 미니멈, 맥시멈. 한마디로 이제 이 물체에 대한 이제 미니엄이랑 맥시멈이랑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붙으면 보이시죠? 센터면 딱 이 중심선이 중심이 맞는 거예요. 중심. 만약에 맥시멈 센터. 한마디로 이 물체의 맥시멈이랑 이 물체가 이제 이 물체죠. 그다음에 타겟 오브젝트 내가. 그러니까 얘가 중심이라고 맞는 거죠. 얘를 이제 똑같이 맥시멈 이런 식으로 붙는 거죠. 끝 붙는 거고. 얘는 쉽게 말해서 제가 오케이 눌러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X축이고, 만약에 Y축으로 했어요. Y축, 맥시멈, 끝에 붙죠? 그 다음에 중간 하면 중간 붙는 거고, 만약에 미니멈 하면 이런 식으로 붙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Z축이다. Z축이 지금 이렇게 돼있죠, 여러분? 이게 Z축이죠, 레프트 뷰가. 센터에 있다. 그러면 Z축이 센터에 맞춰지는 거죠. 만약에 다 클릭한 다음에 센터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얘가 딱 중간에 와 있는 거죠. 이런 게 몰라있네요. 개념 자체가 똑같죠, 여러분. 다른 툴을 배우더라도 좀 이렇게 보고 나중에 다른 툴을 배우시고 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툴을 익히시는데 빠를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 정렬을 한번 배워. 정렬은 이제 많이 쓰이니까 어쩔 때 쓰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뭐 직접 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뭐 얘네들이 다 중간 맞추고 싶을 때 있죠. 만약에 이제 이 아이콘들을 제가 열어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 이 아이콘들을 제가 중구난방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딱 중간을 맞추고 싶은 거지. 그럼 이걸로 맞추시면 얘네들이 딱 같은 선상의 중간으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프트를 누르셔가지고 수직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아주 예쁘게 정렬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체를 뭐 이제 2D로 그릴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우리가 이거 그릴 때 대충 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저번에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렸죠. 뭐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딱 중간이 안 맞는 거지. 이럴 때 만약에 두 개를 선택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를 맞춰주면 딱 중간 이렇게 맞는 거죠. 아시겠죠? 요게 이제 온라인 기능이었습니다. 온라인 기능.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기능을 더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제, 창문 틀이라고 제가 예를 들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만약에, 아웃라인이랑은 스케일 줄이는 건 좀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모양이 나왔다 치더라도 얘를 이제 뭐 컨트롤 뭐 C나 아니면 컨트롤 V로 복사가 되죠. 뭐 얘를 우리가 비율을 Shift 누르고 Alt 누르고 이렇게 줄인 다음에 얘네들이 온라인을 한다 치더라도 얘네들이 옵셋처럼 뭐 그런 식으로 작아지진 않아요. 스케일이 작아지는 게 때문에 위에 보시면 얘 간격이랑 얘 간격이랑 일정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또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 간격을 일정하게 이제 들어오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만약에 아까도 말했듯이 사각형이 아니고 뭐 다른 물체였다 치면 이제 그게 이제 선 두께로 그게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옵셋 기능이 있어요. 이제 이랬을 때도 누르 선택하신 다음에 오브젝트에서 패스 가신 다음에요. 이 패스 이동이 있죠, 여러분. 패스 이동 누른 다음에 미리 보게 보시면 이제 여기서 각지기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3이라 이제 뭐 이게 이동 픽셀을 주면 정확하게 그만큼 10만큼 옵셋이 되는 거죠. 그냥 캐디 옵셋이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5 하면 저 간격이 이렇게 5가 되겠죠. 5가. 한번 미리 보기 껐다 켜시면 돼요. 15다. 미리 보기. 아시겠죠? 얘가 만약에 안쪽이 이렇게 네모 지금 동그랗긴 한데 네모나고 끝에가 동그랗다. 그러면 이걸 뭐 10 정도 준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동글게 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겠죠. 이래가지고 그냥 빼고 싶다. 그럼 얘를 두 개를 뒤집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차지법을 빼버리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 쉽게 말하면 이제 오브젝트의 패스에서 쓰는 기, 패스 이동이 옵셋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 평균점 연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쉽게 말하면 온라인이랑 비슷한데 온라인 한 김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요런 기능은 이제 맥스에서 이제 점들을 정렬 이제 물체를 정렬하는 거 말고요. 어, 점들을 정렬하는 게 있어요. 어, 뭐 어떤 거냐면 어, 자, 얘를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어, 도어 핸드죠. 이건 이제 렌더링 걸 때라서 꺼놨는데 렌더링이 많이 하게 되었네. 요거는 상관없겠구나. 어, 이거를 주면 되죠. 어, 이렇게 뭐 동그랗게 이제 터보 스무스가 들어가서 보이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점들이 이제 모델링 하다 보면 물체 정렬도 있지만 점들을 이제 정렬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폴리곤에서 막 뽑아낸다 보면 이제 얘네들이 아 이렇게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뽑아져 나오거든요. 원래 저기서 뽑으면 저걸 이제 이렇게 뽑아놨는데 얘네들을 딱 같은 선상에 이렇게 위치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 솔직히 스네커라서 일일이 다 맞춰도 되는데 그게 노가다란 말이에요. 이제 근데 챔퍼 값이 들어가 버렸네. 이럴 때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축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얘는 이렇게 맞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X축으로 정렬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얘랑 잡은 다음에 Y축으로 정렬하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지금 챔프 값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 이렇게 이제 점 정렬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기 점이 정렬돼서 이렇게 딱 여기 직각이 되죠.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는 잡으시려면, 이거 전부로 잡으셔요. 두 번째 선택도구에서, 직접 선택도구로. 제가 이렇게 긁으면 세 점이 들어오겠죠? 세 점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이게 평균점 연결이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가로 세로 모드라고 했죠. 말 그대로예요. 이제 세로로 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세로로 정렬되시는 거 보이시죠? 왜냐면 세 개만 잡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얘네들을 다 잡은 다음에 여기서 평균점 연결한 다음에 세로로 했다. 그럼 이렇게 세로로 정렬되는 거죠. 다시 세 개만 잡아볼게요. 이런 다음에 제가 만약에 평균점 연결로 가로로 정렬을 했다. 그럼 가로로 이렇게 다 정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 세 개점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다 잡았죠. 얘네들 붙이고 싶다. 그러실 때는 평균점 연결 누르신 다음에 모두 내버리시면 이렇게, 쟤네들이 점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아시겠죠? 얘네들은 근데 모였으면 이제 그게 전부 다 붙어버린 건 아니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 그냥 점만 모인 거지 진짜로 붙는 건 아니에요. 붙는 건 아니죠. 그냥 점들이 이렇게 다 모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연결 누르면 되는데 이건 이제 열림 패스만 다룰 수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선으로 제가 다시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 점으로 제가 만약에 얘네들을 이렇게 지웠죠. 지웠으면 얘네들이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죠. 여기에서 이제 두 개 선택한 다음에 평균점 연결로 이렇게 합쳤죠.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아직까지 모인 것이지만 합쳐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끝에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아직 합쳐진 게 아니다 그 말이 합쳐지면 얘 뾰족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안 합쳐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평균점 연결로 이렇게 만약에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서 한마디로 이게 연결이 조인이거든요. 조인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얘네들은 그냥 탈싹하게 붙어버린 거예요. 붙어버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제일 동그랗게 하고 싶다. 여기서 그라인더를 이렇게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시면 뭐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나오는 거겠죠. 합쳐져서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요건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아이콘을 만드시거나 포트폴리오에 하고 싶은 하시면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저런 기능은 한 번에 모으는 기능은 얘네들도 있죠. 얘네들도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컬리전이랑 비슷하겠네요.
위에 뽑아놨을 텐데. 여기겠네. 컬리드 비슷하죠. 얘네들은 이렇게, 이렇게 점을 만약에 위에 점을 잡았죠. 여기에 눌러버리면 이렇게 한 개로 붙어버리죠. 이렇게 한 개로 되죠. 뭐 이런 거랑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일러스트의 뭐 기본 기능들이랑 이제 알아봤고, 이제 텍스트랄 건데 그 전에 뭐 다 할 거는 제가 보기엔 없어 보이네요. 블렌더 이런 거는 이제 뭐 이제 쉽게 말하면 국가 시험에서 좀 많이 쓰이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GTQ 포토샵 1급이랑 일러스트 1급이랑 전산용이랑 뭐 그래픽스 기능사를 옛날에 땄거든요. 솔직히 하도 오래전에 따가지고 기억도 솔직히 잘 안 나요. 근데 너무 오래전에 따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났냐. 한 거의 몇 년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한 5년, 6년 된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국가 시험에서 많이 쓰는데 혹시 블렌더 것이 이렇게 말 블렌더가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두 개 잡은 다음에 블렌더를 좀 그 중간에 블렌더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기능인데 제한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국가 시험 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어느 정도 기초만 알면 되니까. 나머지는 제가 뭐 효과는 솔직히 여기서 필터 줄 바에 그냥 포토샵에서 필터를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얘네도 필터가 있긴 했는데 일러스트 효과 필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가 않아요. 이제 포토샵 필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데 포토샵 이제 이미지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로시온이랑 있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요 정도만 해볼까요? 뭐 필터에서 굳이 뭐 몇 개 사용한다 치면 그림자 만들기 정도? 뭐 미리 보기였는데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의 그림자 만들어지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얘네들은 요거는 여러분 이게 뒤에 그림자나 이런 거는 이미지로 들어가져요. 한마디로 뭐 확대하면 깨져요. 깨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이미지이기 때문에 픽셀 단위로 들어가요. 일러스트라도.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뭐 그림자를 만들어 보실 분들은 만드시면 되겠죠. 뭐 이거 그림자를 만든 거죠, 여러분. 요거 그림자 주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흰색으로 해버리면 이게 글자가 안 보이거든요. 흰색이라서. 그래서 그림자를 좀 주면 그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글자가 뭐 보이겠죠.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글자에다 그림자를 준 거죠. 포토샵은 이런 이제 이런 기능 말고 뭐 엠보싱 기능도 있고 조금 더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일러스트보다는. 그래서 두 개 다 사용하시면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근데 보통 깔끔하게 보통 뭐 여러분들도 뭐 성형외과 광고나 아니면 뭐 핸드폰에 날라오는 뭐 음식점 광고나 보시면 다 깔끔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단색으로 좀 많이 만들어요. 눈에 단색이 솔직히 제일 잘 띄거든요. 아시겠죠? 우리는 최대한 이제 기초적인 걸 배워가지고 최대한 그래도 이제 눈에 잘 띄게 포트폴리오 만들기 때문에 보통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효과를 많이 넣으면 너무 조잡해 보여요. 특히 광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포트폴리오 여러분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를 광고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한번 알아볼까요? 글자는 일러스트 글자랑 포토샵 글자는 뭐냐면 이제 일러스트 글자는 이제 확대도 안 깨지고 그리고 이제 아웃라인으로 아까처럼 뭐 한 다음에 뭐 수정도 할 수 있고 그 대신 효과 같은 게 포토샵에서 뭐 포토샵에 비하면 훨씬 못 미쳐요. 근데 깔끔하게 우리가 포트폴리오 만들기에는 일러스트 글자가 훨씬 더 낫죠. 포토샵도 되긴 되는데 저는 포토샵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글자 일러스트 하기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차이냐면 이제 포토샵 폰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젤리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좀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알루미늄 재질 같은 것도 이렇게 너무 표현할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유리같이 보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뭐 섞어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좀
이제 폰트를 만들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대신 얘네들은 이게 확대하면 깨져요. 당연히 깨지겠죠. 이제 이미지니까. 근데 이제 일러스트에서 만든 건 확대해서 안 깨지지만 일러스트는 고작 이제 폰트에서 이제 좀 효과를 줘봤자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아까 말했지만 그림자 아니면 뭐 그라데이션 정도 그 정도 효과뿐이 못 줘요. 이렇게 만약에 예쁘게 뭐 폰트 만드실 건 일러스트에서 일러스트입니다. 포토샵에서 만들면 되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글자 만드는 이렇게 만드는 이게 설명해 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거 가시면 별의별 글자 보시고 그대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뒤쪽에서 포트폴리오 이제 글자 만들 때 제가 그 사이트를 알려 드릴게요. 자, 그 대신 이제 일러스트는 글자를 깨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제 포토샵은 글자들이 깨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 글자를 뭐 그대로 보통 사용하는데 이제 일러스트는 장단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 누르신 다음에 아, 제가 그 그라데이션도 안 했군요, 여러분. 그라데이션 간단해요, 여러분. 그라데이션은 이제 그라디언트는 여기 보시면 그라디언트 밑에 있죠, 도구라고. 그렇게 그냥 긁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라디언트 선택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긁으시면 돼요. 그 긁은 방향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포토샵처럼 중간중간에 이제 뭐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제 그라디언트에서 추가하시면 되겠죠. 했나요? 한 것 같네요. 여기서 추가하면 되죠, 색깔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죠. 이렇게. 여러 개 하실 거면 뭐, 여기서 뭐 여러 개를 콕콕 찍어서 이제 여기서 만들면 여기서 색깔을 뭐 추가하시면 되겠죠. 뭐 다른 색깔 이렇게. 원형은 여기 있죠. 한 것 같네요. 자. 글자를 해봅시다, 여러분. 글자는 이게 그냥 찍으시고 콕 찍으시면 돼요. 콕 찍고 저는 디자인 센터 써볼까요? 글자체는 제가 좀 예쁜 걸로 해볼게요. 이런 이제 포토샵을 까시면 이제 폰트들이 여러분 엄청 많이 깔려요. 포토샵 이런 것들은 이제 포토샵 폰트거든요. 포토샵을 깔아야지 쓸 수 있는 폰트들이에요. 이런 폰트들. 자, 뭐, 얘를 크게 하는 거는 솔직히 뭐, 여기서 컨트롤 T 눌러도 되는데, 컨트롤 T 누르면 문자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문자 크기를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스케일로 키울 수도 있고요. 이제 여기서 문자 독에서 보이는데, 여러 줄을 제가 적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문자 사이, 이게 자간 장평이죠, 쉽게 말하면. 80 해볼까요? 80. 이 거리값이죠. 그 다음에 뭐 한 6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 줄만 써가지고 많이 수정을 할 거다 그러신 분들은 컨트롤 DDD 누르시면 되는데, 이 정도 한 다음에 컨트롤 DDD 누르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그 대신 얘네들은 일일이 다 맞춰줘야 되지만 이걸로 수정하시면 한 번 수정이 되겠죠. 얘랑 다른 건 뭐냐면, 얘는 이제 제 문자들의 간격이고, 얘는 문자들을 진짜 늘려버려요. 150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늘려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얘도 이제 얘를 뭐 늘리는 건데, 150 하면 이렇게 늘려지는 거죠. 여기서 그냥 자꾸 이렇게 쭉 늘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뭐 요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이게 포토샵이랑은 이제 일러스트는 거의 CAD에 가까워요, 여러분. 이제 CAD도 이제 글자가 깨지는 명령어 있죠. TEXEP인가? 제가 매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자를 이제 깰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이제 CAD에서 글자 설명, CAD 글자 설명할 때 맥스랑 다 보여드렸죠. 그거 보셨으니까 그거는 제가 따로 안 할게요, 여러분. 그냥 지겨우니까. 자,
여기서 이제 깨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윤곽선 만들기라고 했죠. 글자에 이 두 개를 제가 우선 해놓을게요, 여러분. 자, 얘는 아직 글자예요. 왜냐면 아직 수정이 되니까 수정이 되니까 글자고요, 여러분.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윤곽선 만들기 깨버리시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라인으로 그린 것처럼 돼버려요. 두 번째 걸로 이제 선택을 해보시면 얘네들은 이렇게 아직까지 글자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히죠. 근데 얘네들은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버리면 점이 잡혀버려요.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늘려지는 거지. 글자를 수정이 가능해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를 좀 G자를 좀 늘릴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잘못 잡았네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늘렸다.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한 거죠. 아시겠죠? 얘는 수정이 가능한 거면.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윤곽선을 만들어보는 얘네들이 다 그룹이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글자 한 개 한 개를 만약에 제가 이동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서 이렇게 만약 그룹 선택도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던가, 아니면 차라리 얘를 그룹 풀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그룹 풀기라고 했죠, 마우스 오른쪽. 그룹 풀어버리면 돼요. 풀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되죠. 제 DC 마크 같은 경우에도 얘네 둘이를 그냥 합쳐놓은 거예요. 얘네들은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린이 먹거든요. 만약에 얘네 둘이를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해서, 두 개 해가지고 여기서 합치 바로 이렇게 해버렸다. 그럼 그냥, 제 마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초반에 막 급하게 만든다 대충 만들게 했는데, 마크를. 어쩌다 보니 계속 쓰고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얘를 이제 만약에 여러분 CAD로 갖고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CAD에서 열려요. 선으로 그려진 걸로 열려요. 라인으로 그린 것처럼. 그래가지고 익스트루드 올리면 얘가 3D 글자가 되는 거죠. 맥스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맥스는 뭐 이렇게 들어갈 필요 없고 맥스에서 바로 작업을 해버리면 되니까 맥스는 이제 맥스는 이제 이 수정도 되고 3D도 바로 되고 그렇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셔가지고 뭐 다른 것들도 변경하셔가지고 글자 포인트 이것만 아니잖아요. 여러 개 많잖아요. 뭐 여러 종류들이 많죠. 뭐 쌍문동 한번 써볼까. 뭐 이렇게 글자 폰트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잘 이제 여러분들이 조합하시면 여러분들만의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브랜드 아니면 아이콘 그런 것들을 이니셜 따가지고 예쁘게 만드시면 되겠죠. 글자 선택하는데 오래 걸려요, 여러분. 글자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무료 폰트는 이제 그 네이버에서 무료 폰트 치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거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툴들이 이게 좀 수정한 툴들인데 솔직히 뭐 요거는 여러분들 직접 써보셔야 돼요. 이것을 이제 폭도구라 해가지고 잠시만요. 이게 설정이 되어 있나? 이건 이제 트위스터 같은 건데 쭉 둘러보면 뒤로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글자가. 근데 이 크기는 여러분들이 조절하는 게 이제 포토샵에서는 보통 이거였잖아요, 여러분. 가로 두 개. 근데 얘네들은 이제 아싸리 그냥 처음 할 때부터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폭 크기 여기 설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너무 크다 싶으면 한 30 정도 해볼까요? 이 브러스 키프식 안 보이죠? 얘는 체크, 뭐, 이렇게 해도, 안 보이네요. 그럼 뭐, 35로 하고, 높이, 예, 높이, 그대로 놔두고, 강도, 이건 이제 돌리는 강도예요. 얘는 돌리기 비율이고, 한마디로 얘가 쭉 돌아갈 때 강도죠. 강도를 100% 하면 확 돌아가고요, 여러분. 해볼까요? 아이고, 이게, 30 말해야 되네요. 30. 돌아가보시면 얘네들이 조금 이게 저 몇 프로를 하죠? 100% 강도가 50 이렇게요. 돌려보면 이게 확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그럼 마우스 왼쪽 꾹 누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확 돌아가는데 조금. 여기서는 강도를 조금 낮추면 한 30% 해볼까요? 돌아갈 때 이런 식으로 조금만 돌아가요. 써보시면 아시겠죠? 나머지도 다 뭐 다 보이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오목도고 볼록은 볼록하게 되는 거고 얘는 터지는 것처럼 되는 거고 얘는 뭐 주름지는 거고 이렇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제 강도랑 추절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직접 써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쓸 필요는 없을 거예요. 예, 뭐 전문적으로 이제 글자 폰트를 수정해가지고 뭐 좀 예쁘게 만드시는 일러스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거고요.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클럽가고 뭐 할로윈 파티가지 글자가 시작해 그렇게 만드는 게죠. 보통 이렇게 폰트를 수정을 해서 많이 만들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폰트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런 폰트는 뭐 솔직히 진짜 예쁜 폰트랑 그런 것들은 돈을 주고 사셔야 돼요. 솔직히 한국에서 만드는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폰트들은 그렇게 고퀄리티 같고 외국 폰트 외국 사이트에서 파는 폰트들이 예쁜 게 엄청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달러로 사셔야 돼요. 한국 카드랑 결제 안 되고 비자 카드랑 그런 걸로 결제가 되는데, 제 이제 메인 이미지 뭐 자주 쓰는 것들 이제 뭐 그런 이런 폰트들이 있죠. 여러분 뭐 디자인 센터나 뭐 이제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폰트를 산 거예요. 산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뭐 제가 산 폰트는 산지 좀 된 것 같은데 뭐 보이시면 뭐 이렇게. 보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폰트예요, 여러분. 이 폰 이걸 제가 그리는 건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고 하는 건데. 뭐 이런 폰트는 솔직히 한국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여러분 외국 사이트를 뭐 뒤지시거나 그래가지고 외국 사이트 이제 폰트 파는 사이트를 뒤지시면 이제 디자인 폰트들이 많거든요. 이게 다 디자인 폰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살 때 3만 원인가 조선 같은데 달러로 샀어요. 달러로. 이렇게 이제 좋은 폰트들은 우선 폰트 우선은 이게 TTF를 좀 많고요.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이제 이 폰트 사면. 그리고 얘네들은 같은 경우는 비싼 폰트 같다 보니 가이드가 다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라는, 어떻게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이드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여러분 사 쓰시거나요. 사 쓰셔도 되고요. 솔직히 폰트 한 개 뭐 2만 원, 3만 원 정도 사기 솔직히 돈 아깝죠, 여러분. 돈 아깝긴 한데 그만큼 근데 그 폰트를 잘 사용하면요, 확실히 그만큼 뽑아내요. 왜냐면 이제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제 이제 포토샵 일러스트 강좌 저는 이제 옛날부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토샵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직업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포토샵 밀러는 제가 보통 오래 안 하거든요. 예제가 포토샵 밀러스 때 예제 자체가 없어요. 저는 쉽게 말하면 이제 학원에서 배우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한 달, 두 달씩 걸리는 이유는 포토샵 밀러스트가 우리가 기능을 지금 다 배웠잖아요. 보통 그 기능 한 개 배우고 예제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예제를 많이 던져줘요. 왜냐면 이제 포토샵 밀러스 때 이제 그 학원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 수업 시간을. 저도 만약에 포토샵 밀러스 때 저 전문적으로 강사였으면 그렇게 했겠죠. 예제가 있고. 근데 그렇게 배우면 솔직히 실무나 이렇게 포트폴리오인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예제가 여러분 이제 포토샵에서 배워본 보신 분들 알잖아요. 다 책으로 되잖아요. 솔직히 그 책에 있는 거 솔직히 거의 전부 다 GTQ 뭐 그런 책 아니면 포토샵 일러스트 뭐 기본 이제 예제들 같은 거 뭐 대도 안 하면 나무 그리고 있고 뭐 나비 그리고 있고 뭐 고무돌이 그리고 있고 그게 뭔 도움이다. 그래서 보통 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쭉 그냥 해버려요. 예제 없이 그냥 이론만 딱 해버려요. 그 다음에 예제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실습으로 들어가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가르쳐 놓고 뒤에 어차피 제가 포트폴리오 이제 홈페이지 만들거나 아이콘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냥 그때 보고 여러분들 그때 보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하는 거죠. 건축 이제 리터칭도 마찬가지. 이 포토샵 강의가 대충 한 10시간 쭉 해버리고요. 그냥 이름만. 쭉 해버리고, 이제. 직접 얘네들을 이렇게 뭐, 이건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뭐, 리터칭을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때 바로바로 가르쳐요. 쓰잘데기 없는 거, 뭐, 나무 그리고 산 그리고 그런 거는 전 안 하거든요. 솔직히. 시간 낭비처럼 모여가지고. 안 해도 다 하더라고. 다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공간 디자인 반 애들이 다 포트폴리오 나온 거겠지. 못했으면 안 나왔겠죠.
한번 볼까요? 이게 외국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디자인들이 워낙 잘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다 폰트예요. 폰트를 파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폰트로 나와 있죠. 이런 폰트를 파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면 사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뭐 이런 전박이나 이런 것들도 솔직히 다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 디자인 같은 경우랑 그런 것들 여러분 이런 거를 이제 솔직히 뭐 그냥 책 보고 하시면 절대 늘 수가 없고요. 차라리 인터넷을 많이 디비시는 게나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에 한번 배경이나 자기 거를 예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이제 이런 거를 이것도 뭐 합성한 건가 친절한 건 모르지만 이렇게 뒤져보시는 게 나고요. 왜냐면 이걸 보고 똑같이 비슷하게 따는 건 별로 안 힘들거든요, 여러분. 얘도 똑같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 뭐 제 이미지를 넣거나 그런 건 어렵지 않아요. 얘는 대충 뭐 이 정도만 스크래치 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포토샵에서 쭉 이제 해가지고 여기다 다른 이미지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자주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디자인 보통적인 감각이 늘어나요. 이런 것도 솔직히 여러분 보시면 지금까지 배운 걸로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거 어렵나요? 네모땡이 그리고 글자 적고 얘는 뭐 이렇게 뭐 이런 모양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아까 패스파인더 그런 걸로 이런 건 이제 그냥 대충 뭐 해놓고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아 그건 안 했구나. 잠시만요. 그건 좀 이따 드릴게요 제가.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만드실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이제 브러쉬 같은 걸 사용한 것 같은데 브러쉬 사용하고 여기서 뭐 좀 투명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되겠죠. 이런 거 진짜 별 이제 효과 없이 이제 별거 없이 있는데 별거 없이 작업한 거지만 있어 보이잖아요. 깔끔하고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시험 여러분 보면 막 알록달록 막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뭐 대단한 블렌더 쓰고 있고 그런 게 솔직히 뭐 실무 그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저거 배우면 또 금방 배워요, 여러분. 그런 건. 이런 것도 만약 블렌드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보셔가지고 내가 어떤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런 게 중요해요. 보세요. 이거 별거 없잖아요. 이런 거 별거 없는데도 보세요. 눈에 확 띄고, 눈에 확 띄잖아요. 확 띄고 예쁘잖아요. 단순한 게 예쁜 거예요. 요즘엔 막 화려하고 그런 게 화려하고 뭐 효과가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예쁜 게 아니고 폰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깔끔한 폰트나 귀여운 폰트 이런 폰트가 솔직히 전 이런 폰트보다는 이런 폰트들을 더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이렇게 좀 두꺼운 폰트를 좋아해요. 깔끔하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지금 배우신 거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펜 같은 것도 네이버에서 이런 붓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미지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포토샵에서 막 라스 툴로 따셔도 되고요. 아니면 펜 툴로 따셔도 되고. 그런 다음에 밑에 그림 줄 것만 조금 주면 이런 식으로 밑에 나오겠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대로 4강의 그리고 일러스트에서 만약에 나눈 다음에 색깔을 다르게 주면 되겠죠. 그냥 폰트 집어넣고 네모떼기 뭐 블렌싱 만들고 끝이잖아. 근데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요런적인 감각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뭐 공대생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디자인가가 아니라서 그냥 요런 것도 해보시면 재밌어요. 아까 이제 저거를 하다 말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걸 안 해냈군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요거 중요한데 요건 안 했구나. 클리핑 마스크라고 있는데 클리핑 마스크도 중요해요, 여러분. 클리핑 마스크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이미지 들고 왔는데 난 딱 요 정도만 쓰고 싶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요 정도. 쉽게 말해서 요 정도만. 그럴 때는 이제 그냥 뭐 모양 중요하잖아요. 네모때기를 위에 올렸잖아요, 여러분. 위에 올라간 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위에 올라와 있죠. 그럼 두 개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클리핑 마스크 만드는 게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클리핑 마스크 들어가요. 얘만 보이는 거죠. 이 모양이 꼭 네모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모가 상관없고요. 만약에 이 모양이 이렇게 다각형 별 모양이죠.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정된 거죠. 여러분 직접 펜 툴로 그리셔도 되고요.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는. 만약에 뭐 여기서요.
만약에 이 DC 마크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좀 크게 볼까요? 얘를 이제 이렇게 되면 얘가 위에 올라가죠. 그럼 얘를 이제 맨 뒤로 보내셔야 돼요. 정돈으로 맨 뒤로 보내시고 뭐 얘를 좀 크게 볼게요. 제가 뭐 이렇게 해서 글래픽 마스크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사용하시면 아주 멋지게 여러분 포트폴리오 이미지나 이제 아이콘들을 만들 수 있겠죠. 이게 글래픽 마스크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얘를 또 한 개 더 드려드릴게요. 저는 이게 예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즉 그냥 강의하다 그냥 마음대로 찾는 거예요. 정해진 그게 없어요. 제가 캐드나 이제 맥스 이런 거는 따다닥 이제 딱 정해진 게 제가 보통 있는데 교환 자체가 포토샵 일러는 제가 그렇게 정해진 게 없어요. 강의를 저희 5년 만에 거의 하는 거라서 맨날 저희가 쓰는 것만 쓰는지.